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4월 8일 목요일 순서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우리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재영 차장님. 잘 지내셨죠? 네. 네. 적정 주가라는 건 내가 사면 좀 주가가 싼 거고, 내가 팔고 난 주식은 좀 비싸다. 이게 내가 산 가격이 적정 주가니까요. 아, 내가 산 가격이 싸고 판 가격이 비싸다고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내가 살 때는 싸다라고 생각하니까 사고, 팔고 나서 그 주식을 보면 왠지 비싸 보이고, 올라가면 아, 저 비싼데 왜 올라가지? 사기 전에는 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네. 사고 나서 잘 안 오르면 비싸 보여. 아, 내 잘못 생각했나? 사고 나서 떨어지면 막 공부하고. 에이,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런데 정말 주가라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매력적인 거죠. 어렵고. 미래의 이익을 현재화한 거라고도 하지만 네.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코카콜라나 이런 회사들은 조금씩 증가하니까 그렇다면 그걸 계산하기 쉬운데 어느 해는 1조를 벌고 어느 해는 적자가 나고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뭐 해운사도 네. 그렇고 반도체 회사도 얼마 전까지 그랬고. 네. 도대체 그런 회사는 적정 주가가 뭐야? 그런 정말 종목들은 아, 뭐, 예. 물론 이제 뒤에 전문가가 나오지만 네. 그런 이제 사이클 산업들은 네. 이제 비쌀 때 사서 네. 쌀 때 팔아야 됩니다. 그거는 아. 주식 오래 보신 분들은 알아요. 또 무슨 소린가? 아. 예. 사서 비쌀 때 팔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두 분이 뭔가 이렇게 또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적정 주가라는 거는 아, 일종의 아이디어란 그러니까 이상적인 가격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격보다 훨씬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적정 가격조차도 모르고 주식을 산다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코인 시장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거는 뭐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적어도 5천만 원짜리가 막 6천만 원에 거래되고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이거보다 내가 네. 아, 지금 현재 저렴한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는 거죠. 지금 저분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부담을 주셔가지고 하여튼 그 적정 주가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걸 이따 말씀을 좀 해주실 겁니다. 예. 자 우리 박정희 차장님은 오늘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주실 거죠? 네 지금 네. 정리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6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은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 뭐 지수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어제 미국 증시가 약간 혼조세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뒤로 갈수록 힘을 조금 더 냈습니다. 오늘은 최근 흐름과는 다르게 코스닥이 좀 더 강세였어요. 네.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반면에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계속 이제 뭐 하락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최근에 또 매수했는데 오늘 또 매도까지 나오면서 코스피는 약간 이제 힘을 못 쓰는 그런 하루였고요. 환율이 좀 중요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930억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했거든요.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샀는데 어제는 또 달러가 떨어졌잖아요. 네. 달러가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달러가 올라서 이제 원화가 조금 약세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약세였긴 했는데 그래도 90전 올랐습니다. 0.9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그래도 꽤 많이 오르다가 한 뭐 4원 정도 이렇게 오르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해버렸어요. 그만큼 원화가 좀 최근에 강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해외 주식 가셨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 그 외환 수급을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왔냐 안 왔냐 이제 이것만 따졌는데 동학개미가 점점 서학개미가 서학개미의 귀환도 중요한 환율의 영향 중에 하나가 네. 되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나갔다 들어왔다. 돌아와서 이제 네네. 달러를 또 내던지고 원화로 바꿀 테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율의 저점을 한번 봤는데 최근 저점 1,080원이었습니다. 언제요, 여기? 그때 1월 달이었는데 지수가 3,200 갈 때.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행복 회로를 돌려보면 네. 환율이 좀 빠지면서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네. 외국인도 좀 사고 삼성전자 실적도 잘 나오고 실적도 잘 나오고 하면서 뭐 자동차도 오르고 이러면 뭐 한 3,3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아직 지금 1,117원이니까 환율이 40원 더 빠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환율은 더 빠질 것 같답니까? 아, 그거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화는 강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그리고 달러가 최근에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었어요. 그 뭐 바이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뭐 거기에 이제 고점에서 좀 매도하는 움직임들, 그다음에 유로화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쇼커버링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달러가 약세를 좀 보인다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화는 좀 강세로 갈 수 있는데 4월 16일 날 삼성전자 배당이 있습니다. 아. 외국인. 그때 또 네, 외국인이 재투자 안 하고 돈 들고 가면 네, 돈 들고 갈 거거든요. 그럼 달러 값도 올라가겠네. 그렇죠. 달러의 네.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는 약세.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것만 잘 넘어가면 조선 수주 그다음에 경상 뭐 이제 수출 이런 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계속 환율은 아래로. 네. 박 차장님은 환율이 언제적부터 기억나세요? 저는 1달러가 700 뭐 몇십 원일 때 기억납니다. 저도 그때 저는 800원대. 아, 500원이었나? 500원. 800원, 500원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좀 더 못 살 때 1970년대 이럴 때는 1달러가 막 300 몇십 원 그랬대요. 근데 고정이었나요? 고정 환율이었나요? 뭐 고정 비슷하게 하면서 왔다 갔다 네네. 중국처럼 왔다 갔다 했죠. 네. 예. 그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나 그만큼 나이 먹었다 이 말이죠. 뭐 그런 걸 물어봅니까? 네. 그런 거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 오늘 저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으시죠? 네, 자동차가 오늘 강세였는데요. 네. 사실 요새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뭐 기사에는 뭐 자체 개발한 게 있어서 국내 뭐 어떤 업체가 자체 개발한 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지만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차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에 근원을 찾아보면 이게 주가가 빠질 일인가 오를 일인가 이게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이오닉이 우리 또 광고 찍으셨죠. 광고 모델이시잖아요. 아유. 아이오닉 5. 네. 네, 갔다 왔잖아요. 차 어떻습니까? 아이오닉? 네. 아이오닉은 가족분들 타기에는 네. 뭐 특별히 장거리 자주 가시는 분도 아니면 저는 추천입니다. 네. 가족들이 장거리를 안 가면 어딜 갑니까? 마트 그거 타고.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타고 마트 가요? 마트. 저 서울대공원. 하여튼 서울 경기권까지. 네, 너무 멀리 가시면 아마. 배터리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300몇 킬로, 400킬로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조금 불안합니다. 애들 있는데 에어컨, 히터 이거 안 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틀기 시작하면 이제 또 답 안 나오니까. 네. 어쨌든 간에 아이오닉 5가 첫날 23,700대. 네. 기아의 EV5가 EV6. 아, 죄송합니다. EV6가 네. 첫날 21,000대. 네. 이게 뭐 역대 기아에서 가장 뭐 많다 그러던가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공개된 K8이 K8. K8. 네. 8이라고 있나요? 아니요. K8. K8. 네. 이게 28,000대. 와. 차가 잘 팔리고 있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4분기 이익 기여도를 따져보면 원래는 사실 현대차는 독점 기업이잖아요. 국내에서는. 네. 현대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수의 이익 기여도가 훨씬 높았거든요. 그런데 4분기에는 내수보다 미국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익 기여도가? 네. 미국이 항상 계속 밀어내기 했었거든요. 중국이 안 팔리다 보니까 안 팔리는 차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미국으로. 그렇죠. 가장 큰 시장 그쪽으로 이제 밀어내기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딜러한테 주는 돈이 많았어요. 그건 이제 인센티브. 네, 인센티브. 그게 회계상 이제 부채로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부채로 잡힙니다. 네. 그게 네. 환율의 영향을 또 받아요. 그래서 네. 뭐 그거는 뭐 저희 애널리스트 네. 나오면 한번. 네. 근데 예약 판매에 이게 약간 저는 허수가 좀 낀 것 같은 게 이거 했다가 취소해도 이게 저 위약금 안 물건이면 따로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 개 다 네. 걸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네. 예전에도 똑같았거든요. 예전에 똑같았어요. 예전에 다른 차 나왔을 때도 위약금 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어차피 똑같은 기준. 아, 그건 이제 변수가 되지 못한다. 네, 예약 자체를 많이 한다는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거는 가솔린 차와 전기차의 특징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제가 오늘 게스트가 아니라서 말씀드리 네. 그렇지만. 네. 가솔린 차는 안 사기 싫으면 예약 안 해도 되고 네. 뭐 그런데 이 전기차는요 예약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보조금하고 잘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아다리가 잘 맞아서 네. 또 나온다. 또 온다겠네 오늘. 또 프롬 재팬이네. 메이드 인 재팬.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잘 그 보조금 나오는 시기와 아귀 예? 아귀가 잘 맞는다. 아귀가 잘 맞아서 타이밍. 죄송합니다 여러분. 친미는 안 돼요? 친미 그거는 됩니다. 그거 된다고 돼요? 하시더라고 희한하게. 친미는 네. 됩니다. 네. 아, 타이밍이 잘 타이밍, 맞아야 아. 되는데 맞추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예약하고 봐야 됩니다. 전기차 받으려면. 그럼 뭐 K8은 뭐예요? 28,000이 되는데. K8은 그냥 하다가 요까지 그냥 아, 하다가 관성에 의해서 아, 이거 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아, 그리고 요즘엔 K5나 아니면 소나타로 가시려던 분들이 그랜저 아니면 K5로 K8으로 몰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왜 그렇죠? 어지간한 중고차 하느니 야 여기서 500만원 1000만원만 더 쓰면 그게 차 살 때 항상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K5로 시작해서 네. K7 갔다가 원래 이제 마티즈로 시작해갖고 벤츠 S클래스까지 가는 그렇죠. 방법이 있거든요. 아 옵션 이거 그렇죠. 네. 어쨌든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제가 뭐 이런저런 네. 시비를 굳이 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현대차 품질 좋아지는 거 맞고요. 네. 인기 좋아지는 거 맞아요. 거기다 이제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 미국이 잘 되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 인센티브가 줄어들면서 재고 낮아지고 인센티브가 줄어들면서 이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족해서 이거 못 만드는 예전엔 밀어내서 막 안 팔려서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은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 그런 심리 있잖아요. 허니 버터칩 같은 거. 예전에 사실 별거 아닌데 단 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못 산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심리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남는 것보다 없어서 못 파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뭐 현대모비스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공장이 언제 문 닫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아차에 납품하면 되고 기아차 공장에 문 닫으면 현대차 공장에 납품하면 되고 모비스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저도 딱히 이유를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이유가 없더라고요. 뭐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네네. 네. 그 기아가 저 모하비 생산 중단한답니다. 아, 단종시킨대요 모하비. 모하비? 그러면 네. 텔룰라이드라도 카니발만 단종 안 되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뭐 네. 텔룰라이드가 아마 한국으로 들어올 것 같고. 아. 네, 모하비는 네. 단종을 시킨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이제 모하비를 사려고 되게 오랫동안 알아봤었거든요. 지금 저는 지금도 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뭐 모하비? 네. 왜 네. 단종시키는지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은데 해외에서 네. 인기가 없대요. 네.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카니발이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카니발 물론 베스트카죠. 네. 근데 이제 그 모하비도 사실 뭐 웬만한 또 SUV 타시는 분들이 은근히 좋아해요 모하비. 그게 네. 풀 프레임이에요. 이렇게 바디가 프레임 하나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런 차가 많이 없다. 아 그랬습니다. 모하비. 네, 모하비가 매니아층이 있죠. 네, 하여튼 그래서 뭐 꽤 잘 팔렸는데 단종 시킨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네. 자. 큰 뉴스는 아니었고요. 예. 다음 그리고 건설주도 오늘 많이 올랐죠. 오늘 시장의 핵심은요 건설주. 아 오늘 핵심입니까? 건자재. 그다음에 네. 철강 이런 쪽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오늘 이제 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의 이제 공약의 핵심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예. 그래서 5년 동안 18만 5천 세대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사실 LH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LH를 또 이용하겠어요? 민간 건설사를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뭐 GS건설이라든지 뭐 대우건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뭐 한 6% 7%씩 이렇게 올랐어요. 대형사인데 그렇고 뭐 태영건설 같은 뭐 중형사는 뭐 급등했다가 조금 밀렸다가 막 왔다 갔다 했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건설에 쓰이는 거 말고 이제 건자재도 필요하지 않냐. 네. 네. 건자재도 오늘 뭐 금강공업, 벽산, 한샘 이런 종목들을 막 급등했고 철강 업종들 최근에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동국제강 같은 거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뭐 15%씩 이렇게 오르던데 이유는 동국제강은 매출의 한 절반 이상이 봉영강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가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중국의 철강석 가격, 아니 철 제품 가격 올린 이유도 있었고 네. 환경 생각하면서 이제 생산 이제 가동 약간 중지시킨 것도 있었고 최근에 조선 수주가 많았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동국제강은 특히 봉영강 이게 주력이다 보니까 오늘 파이프 다른 같은 거 맞습니다. 정권 좋아하는 거야. 아 봉형강, 네. 아, 봉 모양으로 생긴 철강. 네. 단면이 네. 원형인 거 있어요. 예, 예. 예. 그거를 왜 좋아하시죠, 정프로님이? 그거 계속 맞다 보면 정두입니다. 100% 맞다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좋았고요. 네. 건설 쪽이 굉장히 오늘 강한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주목되는 종목들 뭐 있었습니까? 네, 오늘 2차 전지 쪽에 소재 네. 쪽에 이제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네. 노스볼트랑 이제 수주, 노스볼트에 수주를 했습니다. 노스볼트는 들어보셨나요? 노스볼트 알죠? 저 네. 폴크스바겐 다스아우토. 네. 네. 거기에 이제 배터리 담당할 친구들 아닙니까, 앞으로.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업체로 부상을 했는데 네. 폭스바겐이 테슬라보다 차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파워데이를 개최하면서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내재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재화 파트너가 그러니까 무언가 기술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재화 파트너가 노스볼트인데 네. 이 노스볼트가 일진 머티리얼즈와 2021년부터 31년 10년 동안 4천억 원 규모의 동박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네. 동박이라는 건 2차 전지에 들어간 소재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우리 셀 업체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이런 쪽은 폭스바겐이랑 거래를 할 수 없지만 네. 폭스바겐이 직접 만들면 이런 소재 업체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금액이 4천억이라서 네.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4,500억 분이 안 돼요. 근데 4,500억 분이 안 되지만 이게 매출의 5% 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폭스바겐을 잡았다라는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동박이 킬로그램당 15,000원씩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거래에서는 킬로그램당 23,000원 정도에 거래를 했습니다. 동박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가격이 네네. 이렇게 가격이 높은 거는 물론 이제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인정을 해줬겠지만 이렇게 높게 가격을 매긴 거는 동박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소재 업체들 2차 전지 지금 이제 셀과 관련된 업체들은 주가가 좋지 않은데 소재 업체들은 지금 조금씩 몇몇 업체들이 꿈틀거리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LNF 같은 거는 이제 뭐 증설한다라고 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고 네. 일진 머티리얼즈도 오늘 이런 중요한 수주 공시가 나왔다라는 거 오늘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폭스바겐 논란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늘 폴크스바겐이라고 가능한 하거든요. 아, 그 독일식 발음인가요, 그게? 그건 독일식 발음이죠. 네. 독일에서는 폭스바겐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아, 이거 다른 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폭스바겐이라고. 폭스바겐. 폭스바겐. 네, 왜 폭스바겐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글로 적혀 있던데요? 폭스바겐.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나 자. 자, V O L K S 아, 영어 알파벳으로 읽자면 예. W A G EN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적어도 영어식으로 읽자면 Volkswagen 뭐 이렇게 되겠죠? 예. 독일식으로 읽으면 폴크스바겐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폭스로 읽으려면 폭스웨건으로 가든가 아니면 폴크스바겐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L 발음 마음대로 까먹냐? 그러니까 왜 이걸 영어식 독일식을 그러니까 폴크스가 아마 폴크스가 네. 영어식으로 하면 폭스 정도 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폭스 웨건으로 가야지.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네. 그런데 이제 약간 논란이 좀 있어서 이건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정리는 어떻게 해 주죠? 저는 폴크스바겐이 맞다고 폴크스 봅니다. 폴크스바겐이 맞다. 예.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한국에 수입해오는 한국 업체도 뭐 우리가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표기하는 거겠죠 한글로 폭스바겐 이렇게.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 다스 아우토.
알겠습니다. 뭐 네, 화이트라고 안 하잖아요. 화이트를. 네. 네? 화이트라고 발음 안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동차 화이트를. 업계에서는 네. 카니발 단종만 아니면 별로 뉴스 중요하지 않아요. 카니발은 정말 네. 잘 나온 차인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네, 다른 뉴스 전해주시죠. 네. 다른 뉴스요? 예. 이제 마치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럼 얼른 가세요. 광고 하나만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아, 어떤 광고죠? 광고. 저희가 또 여기 3프로 광고 많이 하는데 다음 주에도 광고가 나옵니다. 예. 제가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실전 투자 대회? 그때 그 테슬라 준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 준다는 그게 지금 참가를 많이 안 하고 계세요. 아유, 이런 이런. 저희가 테슬라를 드리는데 4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네네. 8주간 합니다. 지금 참가 신청 받고 있고요. 5월 16일까지 어디 가서 신청하면 되죠?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네. 그다음에 HTS, MTS에서 하실 수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계좌 개설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로만 결해야 되는 거죠? 실전 투자 대회니까. 실전이니까. 네, 네 실전이니까. 이거 뭐 모바일로 금방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실전 투자 같은 거 하면 돈 얼마나 줍니까? 거래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을 안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네,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 아, 실전인데. 1등 하시면 정말 실전인데 인생 실전이에요. 그 정도 돈 있으시잖아요. 네. 1등 하시면 테슬라 드려요. 뭐 1억 리그, 뭐 5천 리그 이런 거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1억 리그 테슬라 리그가 1억 리그고요. 네. 애플 리그가 3천만 원짜리. 페이스북 리그가 1천만 원짜리. 그럼 뭐 미수 리그가. 뭐 신용 다 됩니까? 실전이니까 다 됩니다. 네, 실전이 다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청하고 한 번만 거래하셔도 추첨을 통해서 15,000명한테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드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어디 네. 아이스크림? 그건 모르겠네요. 뭐 붕어 싸먹고 주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싼 거 안 드립니다. 아, 붕어 싸먹고 맛있어요. 제가 1,000명 끌고 오기로 했으니까 좀 많이. 네, 알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 네. 계신 우리 한국투자증권에서 실전 투자 대회를 하니까 여러분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프로님 잘하시잖아요. 그때 한번 가볼까요? 재작년에 수상하셨잖아요. 아, 수상했죠, 저는. 네. 자, 그럼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8주 동안 열리는 실전 투자 대회 우리 박재영 차장님 얼굴 보고서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